고생이 많아. 고생 많습니다. 그쪽으로 안 내면 외국 가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40년 오랜 수건을 해결했습니다. 교통 불편과 지역 불균형을 초래했던 단절된 도로가 이제 시원하게 들립니다. 서초구의회 안종숙 의장님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맡고 계신 우리 나경원 국회의원님의 마음 나누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서초구민 여러분, 동작구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경원입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저희 모두 정말 40년 동안 기다려온 서리풀 터널 드디어 뻥 뚫렸습니다. 저는 서리풀 터널을 보면서 정말 저도 뒤늦게 2014년부터 애정을 갖고 보았지만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정말 너무너무 깊은 마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길이 뚫려야지 우리가 사람도 다니고요, 물류도 다니고요, 문화도 다니고 이제 서울의 새로운 발전의 기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정치가 이렇게 길을 뚫어드리는 것처럼 막힌 곳을 뚫어드려야 되는데 요새 뭔가 자꾸 뚫은 것도 막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경제의 자유도 뚫고 또 우리가 말할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뚫어서 대한민국이 더 잘 뚫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더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나경원 내빈 여러분 앞에 있는 카메라 향해서 함께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군대 포기는 없어. 얼마나 돼?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요. 가까워 여기. 아 진짜요? 우리 나경원 때문에 이게 터널이 개통된 거야. 맞아 맞아. 다 공약은 25년 전부터 했는데도 못 된 거야. 근데 나경원님이 밀어붙여가지고 된 거야. 내가 동작 호남이고 뭐 큰절 해라 그랬어 나.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우리 다